집에 의성아 접시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시에 나오는 접시꽃 의성아가 씨를 받아서 이렇게 뿌려서 모종을 키워서 심어놨더니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기억하려고 사진 찍고 있고요. 요게 꽃 피기 진짜 시작한 지한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밑에서부터 쫙 피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겹이기 때문에 엄청 더 예쁩니다. 의성아 꽃은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 심어놨는데 우선 빨간색만 인증샷 찍으면서 오늘입니다 합니다. 비가 한바탕 내려져서 엄청도 비비축꽃도 예쁘네요. 무늬 비비축꽃도 엄청도 좋은 날씨입니다. 한바탕 비가 내리고 나더니 싹들이 쑥쑥쑥쑥 잘도 큽니다. 쪽돌이 풍적초 꽃도 이렇게 피기 시작해가지고 꽃 구경은 실컷 하고요. 달리아 꽃도 피기 시작해가지고 꽃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한답니다. 성모님께 인사하고 성모님 안녕하세요. 저좀 쳐다보세요. 인증샷 찍게요. 어디서 이름 모를 새들이 씩씩씩씩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면서 비가 쏟아져가지고 좋은 날에 명자나무도 열매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꽃도 예쁜데 또 열매도 예쁘네요. 비가 한바탕 내려가지고 엄청도 좋은 날씨입니다. 비는 그제 내렸었거든요. 플럭스 꽃도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예뻐요. 6월달 되면 피기 시작하는 플럭스 꽃이랍니다. 예쁘죠? 곳곳에 야생화를 심어놨더니 나비가 막 헐헐헐헐 날아다니고 올해는 무슨 야생화 꽃을 심을 거니냐 하면요 야생화 씨앗 다섯 가지를 구입했습니다. 헤븐블루도 기억해요. 그 다음에 폭죽넝쿨, 그 다음에 단풍잎용초, 그 다음에 검은 눈의 수잔, 그리고 아사리나 이렇게 씨앗을 야생화 씨앗을 구입해서 여기다가 심어놨습니다. 제일 먼저 싹이 뿔뚝하고 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심어놔도 무엇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심어놓기만 잘한답니다. 일단은 야생화 꽃 피면은 아마도 예쁠 것입니다. 그래서 모종은 내가 씨앗으로 직접 이렇게 해서 심어놓는 거랍니다. 아스파라가스가 비바람에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요게 씨앗으로 생기는 건데 비바람에 뚝 잘라졌습니다. 아스파라가스가 내가 꽃꽂이를 해놓으려고 가져왔고요. 우리 해바라기 있는 데로까지 가면서 사진을 찍는데요. 요즘에는 루드베키아 꽃이 완전 한성적이랍니다. 여기저기에 엄청도 많이 심어놨더니 완전 노란 꽃이 온통 집 둘레에 전체에 있습니다. 엄청도 예뻐요. 요 사진에는 몇개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엄청도 예쁘답니다.
이게요, 은근히 이뻐요. 루드베키아 꽃이 6월에는 금계국과 어울려져 피는 건데요. 금계국이 먼저 피고요. 루드베키아는 나중에 핀답니다. 이 종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요. 겹도 있고요. 희한한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씨앗 받을 때 내가 예쁜 식만 표시를 해놨다가 씨앗 받아서 다시 그 다음에 다시 뿌리고 뿌리고 그러는 거랍니다. 루드베키아가 보기보다는 엄청 더 예뻐요. 그래서 언추리꽃이랑 나리꽃이랑 루드베키아 꽃이랑 어울러져 집 둘레를 여기에도 꽃, 저기에도 꽃다 심어놨답니다. 우리 집 꽃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요, 보기보다요,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한 나무에, 작년에는 한 나무에 50개, 60개 달렸는데,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도 주렁주렁, 지금 키가 내 키보다도 더 크게 자라 있습니다. 우리 집 고춧가루는 내가 직접 키워서 먹는 고춧가루랍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고요. 해바라기 꽃이 드디어 다 활짝활짝 피었습니다. 우리 잣나무도 보면서 언두막도 보이면서 나무 키워놓는 것도 보이면서 들어오는 입구에 코스모스를 심어놨더니 드디어 활짝활짝 펴가지고 꽃구경은 실컷 하고 있답니다. 예쁘죠? 요게 첫 번째 핀 거는 거의 이제 한달 정도 되는데 시루다가 이렇게 되어 갑니다. 요거는 두 번째 핀 건데요. 예쁘죠? 해를 바라보고 있답니다. 요게 세 번째 핀 거고요. 예쁘죠? 요게 네 번째 핀 거고요. 요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핀 거랍니다. 꽃도 똑같이 심어놔도 다 각각으로 꽃이 핀답니다. 예쁘죠? 우리 집이랍니다. 하고 핸드폰에 인증샷 찰칵하고 요것도 나중에 쫙이 꽃들이 지고 나면 이 꽃들이 피는 거랍니다. 쫙 크면서 인증샷 끝!